대우조선해양은 이탈리아 엔지니어링 업체 사이펨과 함께 브라질 최대 에너지 기업 페트로브라스로부터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수주를 거뒀습니다. 총 계약 규모는 약 2조 6천억 원이며 이 중 대우조선해양의 계약 금액은 약 1조 948억 원입니다. 대우조선해양은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선체와 상부 구조물 일부를 2024년 하반기까지 건조할 예정입니다. 대우조선해양의 조단위 대형 프로젝트 수주는 2014년 약 3조 원 규모의 원유 생산 설비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.